오늘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팅팅님, 홍성에서 양승조 좋아요 친정집이 내포시라고요. 이번엔 당 떠나서 일을 잘한 양승조 찍자고 어르신들이 그런다라고 하시네요. 아, 예. 아, 양승조 후보. 사실 참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던 분이죠. 아,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남 도지사가 됐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뭐 이런 생각도 좀 사실 듭니다. 김치국수님, 부산진구 서은숙님 얘기를 하셨어요. 예. 부산진구에 이 서은숙 후보님께서 상당히 선전하고 계십니다. 아마 잘좀더 우리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동부가 호구됐다입니다. 자, 이게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 국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 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외교입니다. 국가 지도자를 잘못 뽑아 놓으면요, 외교 무대 가가지고 바보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꽤 오랫동안 단련된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도 거기에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이 생전 처음 외교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되면 당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얘들이 그 전에 뭐한 일이 있어야죠. 외교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압수수색만 할줄 알았지? 자, 그런데 뭐할줄 모르면 현상 유지나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현상 유지만 잘해도 일단 2등은 할 건데 윤석열과 한동훈은 지들이 생각한 지들 마음대로 외교 정책을 뜯어 고치려고 하다가 지금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요, 사실 노태우 이후부터 동북아시아에서 중립 외교를 펴왔습니다. 미국하고 그 한미 동맹은 계속 유지를 하지만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는 중립적인 그런 자리를 지키려고 해왔어요.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적인 어떤 이런 그 정착, 평화 정착 이런 것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친일파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이명박도요, 이런 큰틀 자체를 허물지는 않았습니다. 박근혜요. 짓다는 잘해본다고 미국 가서 굽실거리다가 중국 가가지고 전승기념지를 이런 데 가가지고 또 바보짓 하고 그래서 바보짓을 했을지언정 큰 틀에서 이 중립 외교, 다변화 외교 이런 것들을 건드리진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옛날 구공산권 국가들과 가까이 하게 된 것은 노태우 때문입니다. 노태우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국방정책이란 거를 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국방정책이 김영삼 때 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결실을 맺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이 그거였습니다. 한미동맹이 기본이긴 하지만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도 가깝게 지냈고 특히 무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진출을 했고 북한과는 뭐 통일까지는 어려우니까 평화정착이나 하자. 뭐 이런 게 기본적인 기조였어요. 심지어 박근혜도 북한하고 맨날 싸우겠다고 으르렁대기는 했지만 뒤로는 북한에 가가지고 네, 교섭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명박 같은 경우에도 노무현 대통령을 마치 그 간첩처럼 이렇게 몰아갔지만 지가 먼저 북한과 접촉을 해가지고 북한에 이 정상회담 대가를 지불할 테니 정상회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교정책 기본적으로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들어오자마자
중국, 러시아를 완전히 내다버리고 북한과는 대결로만 딱 집중을 하고 예, 하다못해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구멍 하나는 뚫어놔야 되는데 그 구멍 하나조차 남아있는 구멍 하나조차 다 막아버린 것이 윤석열이죠. 그러면서 오로지 미국과 일본에만 매달리는 정책을 써온 것이 윤석열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일본이 최근 우리 몰래 북한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김여정이 직접 대외적으로 공표를 해버렸어요. 일본의 기시다가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한다. 그런 제안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서 김여정이 아주 배짱을 퉁퉁 튕겼죠. 일본이 과거 침략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일본하고 정상화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 이 한마디에 오늘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 이 과정이 대한민국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기시다는 미국과는 상당한 교감 하에서 이렇게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 같은데 한국은 완전히 제꼈던 거지. 왜?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일본이 시키면, 일본이 원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니까 까짓 거 연락 안 해도 돼. 라는 상황이 된 거죠. 달리 말하자면 윤석열은 동북아시아에서 왕따가 된 겁니다. 한편으로 보자면 우리가 그동안 미국하고 일본 편중 정책으로 윤석열이 정책을 바꾸면서 러시아,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엄청 악화됐습니다. 북한과의 교류도 완전히 끊겼고요. 북한에 남아있던 우리의 자산들 완전히 예, 앵꼬, 영이 돼버렸죠. 엄청나게 손실을 봤습니다. 그 손실을 본 이유가 윤석열은 오로지 한미동맹이었어요. 한미일 삼각동맹이래. 한미일 삼각동맹을 해야지 이긴대.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하고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뭐? 예, 굴욕 외교? 야, 이 새끼는 굴욕이 뭔지도 모르네. 이게 굴욕이지, 이게 굴욕. 어? 우리 모르게 일본이 북한과 정상회담 추진하고 있는 거 이게 굴욕 외교 아닙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윤석열이 일본한테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는데 이게 굴욕 외교인 거죠. 참 이런 참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호구라고 하죠. 왕따의 호구가 된 윤석열입니다. 외교를 정말 하나도 모르는 자가 권력이란 걸 잡았다고 지 멋대로 하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해오던 걸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극우 이 전쟁광들, 전쟁 또라이들 이런 놈들이 유튜브 나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는 얘기들 그런 얘기만 고스란히 귓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떠버리는 아니 천공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식이 된 거 아닙니까? 천공이 그러니까 지금 외교 정책은 그거예요. 천공이 얼마나 보면은 친일파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는 일본한테 따라 일본한테 일본을 못 이긴다는 둥 일본한테 많은 걸 요구하면 안 된다는 둥 사과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둥 이 얘기 다 천공이 했더라고요. 자, 그 와중에 대한민국은 거덜이 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예, 이것저것 다 뜯기고 있으면서 바보되고 있죠. 정말 대한민국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보시다시피 김여정이 오늘 이렇게 대놓고 기시다 일본 수상이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라고 밝힙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전 세계가 난리가 나요. 김여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시다 수상이 또 다른 경로를 통해 빠른 시기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 원한다고 결심했다고 해서 우리가 만나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일본 수상은 알아야 한다. 튕긴 거지. 기시다가 우리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야, 니들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만나주고 그래야 돼? 그거 아니거든랑?
라고 튕긴 거죠. 이 보도가 나오니까 예, 전 세계가 발끈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 쪽은 일본을 향해서 역사가 주는 교훈을 언급을 합니다. 즉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서는 회담 같은 거 이런 거 안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냥 겁을 먹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북한의 미사일, 여기에 우리보다도 더 과민 반응을 했던 데가 일본이었죠. 북한이 미사일을 하나 쐈다, 로켓 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별 생, 그렇게 난리를 치진 않는데, 일본은 공습경보 울리고 생쇼를 했어요. 북한이 미사일 쐈다고 해서, 북한이 뭐 로켓 발사를 했다고 해서 공습경보 울린 거, 사실 지난 몇십 년 동안 윤석열 빼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북한의 이 로켓이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간 것은 아니고 바다를 서해 바다, 동해 바다를 지나가기 때문에 굳이 공습 경보를 울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윤석열 막 올렸잖아. 그런데 그런 소동을 일본은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핵이나 북한의 미사일에 더 민감했던 게 일본이죠. 왜? 사실 북한이 만드는 핵이나 북한이 만드는 미사일 제1 목표는 남한이 아니라는데 많은 그 군사 전문가들이 일치되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 남한의 한반도에 핵을 터뜨리면 북한군 역시 활동을 못해요. 이 좁은 나라에서 이 한반도에 핵을 터뜨리면 북한군 지들은 피해를 안 입나? 지들은 피해를 더 입을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핵을 터뜨린다면 어딜 터뜨린다? 사실 일본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지. 왜?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 딴에는 미군의 증원이 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이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미군의 증원을 막으려면 일본군을 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도 쏘고 그 생난리를 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더 과민 반응하는 게 사실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과민 반응하던 일본이 갑자기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한다고 남북 간에는 지금 모든 대화가 다 끊기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들은 뒤에서 대화를 하겠다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 일본이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한미일 삼각동맹 운운하면서 사실상 북한을 고립시키겠다라는 그런 작전을 써왔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지들은 뒤로 호박씨를 깐다고? 윤석열이 바보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김여정의 오늘 발표 때문에 전 세계 언론이 오늘 하루 종일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이 보도는요, 프랑스 언론입니다. 예, North Korea says Japan's Prime Minister Kishida has request summit with Kim Jong-un 이라고, 예. 북한이 말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과 회담을 갖자는 제안을 해왔다고 북한이 말했다. 이거는 프랑스 24라는 프랑스 언론입니다. 이거는 알자지라라는 예, 발음을 잘해야겠다, 그죠? 예. 이게 아랍권 소식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사진에 거의 똑같은 제목을 걸고 김여정의 이 발표를 보도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보도는요, 미국의 소리라는 미국의 관영 매체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보도를 했네요. 자, 여기 한 발 더 나가가지고요, 로이터 통신, 영국의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발전된 얘기를 합니다. North Korea says,
자펜스 기시다 원투투 및 김정은. 예. 북한이 이렇게 말했어. 일본의 기시다가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예, 이렇게 북한이 말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기시다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해석을 제가 할게요. 기시다 총리는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김정은과 회담을 갖고 싶다고 밝혔으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직접 감독하고 있다. 노력을 직접 감독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뭘알수 있습니까? 예. 기시다가 남한을 제끼고,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기시다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모르겠다라고 모르쇠로 일관을 했었습니다. 몰라, 그런 일이 있었나? 확인해 봐야겠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오전에 나온 속보는 이렇습니다. 김여정의 보 담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겠다.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는 중요하다. 라고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한 얘기를 합니다. 내용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했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예. 기시다가 여기서 장난질을 친 거지. 누가 보더라도 기시다가 윤석열을 제끼고 지들끼리 딴짓하다가 딱 걸린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볼 때는 김여정이 사실상 일본하고의 관계를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한테 한방 맥인 거야. 윤석열이 바보 새끼야. 네가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일본은 우리랑 꿍짝꿍짝 하고 있는 거야. 어유 등신.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놓고서는 기시다는 김여정이 탁 치고 나오니까 들킨 거지. 쉬쉬 하고 북한하고 만나고 있었는데 딱 들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모른 척, 그런 일이 있었나? 나좀 확인해 볼게. 아, 물론 그 일이 중요하긴 중요하지. 요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로이터 통신과는 얘기를 하면서, 아유, 정상회담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내가 직접 감독하고 있어. 라고 또 시인을 한 겁니다. 전형적으로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 이중외교를 볼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거죠. 뭐, 사실 뭐, 일본이 이랬던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기시다가 지금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마치 지금 뭐 별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기시다의 이 얘기는 알지 못한다에서 시작해가지고 결정된 것 없다라고 바뀐 거예요. 즉, 알지 못한다와 결정된 것 없다는 크게 차이가 있는 거죠. 알지 못한다면 결정된 것 있다 없다 이 얘기 나오셔야 말아야 되잖아. 모르는데 결정된 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오전 오후 사이에 기시다의 말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마 기시다 딴에는 윤석열한테 조금 미안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다가 딱 걸려놓고 아, 이거 아니야. 사실은 이거 뭐 내가 저 다른 데로 필요한 게 있어서 그래. 뭐, 아니야. 이렇게 지금 헛소리,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그래요. 북한과 일본 사이에 비밀 접촉이 진행 중이고요. 그 비밀 접촉은 미국의 양해 하에서 진행 중이다. 그리고 윤석열은 그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왕따 당했다라고밖에 볼수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ABC 뉴스가 또 비슷한 취지의 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미국하고 일본이 윤석열을 제끼고 김정은을 한번 이렇게 띄워보려고 했던 것 같아. 사실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아니 한미동맹이라며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며 동맹국이 우리의 적국하고 대화를 추진하면서
우리를 제끼고 간다고? 그러면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겠어요. 이런 일이 2년 전까지만 해서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고, 남북관계, 적어도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본을 제꼈다고, 일본이 오히려 소외당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180도 역전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예, 윤석열 때문이지. 윤석열이 지금까지 이어져오던 외교 어떤 정책을 다 작살내고 친미, 친일, 편중 외교를 했기 때문에 생긴 거죠. 그게 한미동맹이고, 그래야 지금 우리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는 식의 그런 아주 편협하고, 아주 시대착오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틀딱 유튜버라고 하죠. 틀딱 유튜버들의 개소리를 고스란히 지금 실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틀딱 유튜버를, 틀딱 유튜버들의 개소리를 윤석열의 머릿속에 주입시킨 것은 제가 볼 때, 천공 같아요. 그 결과, 그 철딱선이 없는, 아니 이게 노망, 철딱선이나 노망이 난 것 같은 그런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1960년대를 살고 있는 듯한 그런 회개망측한 외교 정책을 윤석열이 씀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은 모두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고 바보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한동훈 오늘 그러되 한미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파탄났다고,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파탄을 냈다고, 파탄된 거 좋아하네. 지들이 파탄돼 놓고서는 지금처럼 이 바보짓을 하면 파탄 나지. 아휴. 자. 바로 한동훈과 같은 이런 검찰 나부랭이들, 썩어빠진 그 검찰 나부랭이들의 이 냉전적 사고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는지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요, 일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은요, 남북 간의 갈등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거잖아. 일본은요, 남한에 붙었다, 북한에 붙었다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남한과 무역을 하면서 북한에도 상당한 양의 수출을 해서 상당한 이득을 보았습니다. 북한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생필품이라든지 고급 뭐, 식자재, 뭐, 식료품, 그 다음에 뭐, 생활용품, 뭐, 각종 가전제품 다 원래 일본께 다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즉, 일본은 그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고 중국과 러시아하고 대한민국이 교류를 하고 무역을 하니까 일본이 서서히 그 관계, 동북아시아에서 소외가 됐던 겁니다. 역할이 자꾸 줄었어요. 일본이 90년대까지 고도 성장을 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왕창 주저앉은 이유도 사실은 거기 있는 거죠. 외교든 뭐 무역이든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것이 한국이었던 거예요. 일본은 자꾸 뒤로 뒷전으로 밀려났던 겁니다. 그 결과 일본은 이른바 3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충격적인 경제 불황을 겪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상황을 뒤집어 버려가지고 일본을 구조해 준 것이 윤석열인 겁니다. 우리는 일본이 주저앉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숨통이 트이는데, 일본을 살려주고 우리가 일본의 뒤를 쫓아가는 이런 형식으로 했다가는 우리는 평생 일본의 식민지 혹은 신식민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일본의 그늘에 우리 가늘에 있었어야, 그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한민국을, 아니, 우리 한반도와 우리 한민족을 일본에 갖다 바친 거죠. 일본은요, 그동안 남북 간의 갈등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이익을 챙겼습니다. 자,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이 계속 싸워야겠죠. 남북 간이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어떻게든 간에 감정적 대립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쪽에 있는 극우 세력들을 지원하고 선동하고, 이 극우 세력의 친일파들이잖아, 그죠? 친일, 매국 극우 세력들이 일본의 이 사주를 받아서 국내에서 계속해서 남북 간의 갈등이라든지 친일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장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겼어요. 그런데 90년대 이후로부터 서서히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난 겁니다. 대표적인 그 첫 시작이 사실은 김대중이었죠. 김영삼 시절에도 좀 벗어나려고는 했었습니다만 김영삼은 IMF 때문에 그 시도 자체가 완전히 무산됐죠.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서서히 우리가 일본의 거늘에서 벗어났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가면서 일본이 더 이상 우리 한국을 지들 멋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 갔기 때문에 이명박 같은 그런 친일파가 들어와도 뭘 어쩌지 못했던 것이고 박근혜 같은 그런 바보도 예, 처음부터 완전히 뜯어고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윤석열은 그게 없어. 그냥 뼛속 깊이 친일파가 되다 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조차 기본적인 양식 자체가 안 갖춰져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분단의 찌꺼기로 살찌는 자였던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이명박 같은 자, 박근혜 같은 자가 분단의 찌꺼기로 살찌는 자, 친미 친일로 치부하고 권력을 잡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 뒤에 윤석열과 같은 극우 매국 친일 세력이 존재했었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 민족이라는 개념도 없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저 일본만 있고 미국만 있는 애들인 거야. 우리가 없더라고. 자, 최근에 이런 질문을 여러분 받아보셨을 거예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둘 중에 어느 나라 선택할래? 일본하고 중국하고 둘 중에 하나만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데 그중 어디를 선택할래? 저는 그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선택해야 되는데? 왜 우리 내가 중국하고 일본만 선택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런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선택 자체가 틀린 거지. 아니 그 선택 자체를 하면 안 되지. 왜 아니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요. 친일파들이 반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우월의식을 갖고 있다든지 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요걸 이용해서 아 그래도 중국보다는 일본이 낫지 라는 식의 발언을 유도해서 자신들의 친일 행각을 합리화하려는 그런 말장난인 거죠. 근데 그런 질문을 요즘 아무렇지도 않게 심지어 제 이 채팅방에 들어와서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오프라인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중국하고 일본 중에 그럼 누구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웃겨요. 왜? 여러분, 북한 애들도요. 북한의 김정은, 뭐 김정일, 김일성 얘네들 굶어 죽어가는 와중에서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민족 제일주의였대. 굶어 죽어가는 애들이 무슨 우리 민족 제일주의 이렇게 하면 좀 웃기긴 합니다. 그죠? 하지만 왜 우리 민족은 사라지고 왜 우리는 사라지고 중국하고 일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뭐겠어요? 네. 친일파들이 자신들의 친일 행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프레임인 거죠. 이게 지금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글로벌 호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글로벌 호구가 됐는데 그 누구도 잘못했다고 지적을 안 하는 거죠. 지금 김여정이 오늘 아침에 그렇게 발표한 것을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는 기자들이나 언론인 학자들이면 지금쯤 난리가 났어요. 정상이야. 일본이 우리를 제끼고 뒤에서 딴짓거리를 했다 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정상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 안 하지. 이게 뭐겠습니까? 예. 참.
아, 이 화딱지 나서 참. 아, 답답하죠. 그죠? 예. 자,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이요. 예, 12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좀 간략하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또 어쩌다 보니 시간이 길어지게 됐네요. 자, 그러면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